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장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중립입니다. 아이센스, SK이노베이션, ISIC의 서민성 팀장, 파인디지털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의 몇 달 된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를 때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자라는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견지를 해왔었죠. 오늘 시장도 하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하락, 안국약품,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소장 중립, 파미셀,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하락입니다. 마크로젠과 W게임즈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ISIC의 서민 수석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방송 중에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성훈 과장님? 네, 맞습니다. 어제 시장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서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때 뭐 작년에 그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로 처음 유입 때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가 오히려 지금 그 정해 이태원발이었죠. 이태원발에 코로나가 집단 확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였던 것 본다고 하면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시장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현금 확보를 하면서 주가를 종목별로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너무 성급하게 주식 비중을 확 줄이는 뭐 그런 부분보다도 시장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성급하게 주식 비중 줄일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서민성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 환율이 많이 올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어쨌든 시장이 좀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4단계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 이슈가 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슈보다는 경기, 환율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합리적인 게 맞는가, 실적이 이제 정점이 아닌가, 뭐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환율이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시장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최근 9거래일 동안 이 선물 계약 이 3만 계약 넘게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단계 이 매도 규모가 세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환율이 전환이 되고 이 외인의 매도세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수가 이 박스권 상단 쳤던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부근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못 풀게 된다라고 하면은 3,200포인트 그 이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율이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오늘과 또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는지 추가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환율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투자에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개별 모멘텀에 주목하자. 성급하게 주식 비중을 줄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어떤 시장 상황 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데요. 뭐 그럴수록 이제 뭐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개별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유동성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마이센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체열이 아니라 센서를 이용한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임상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때
이때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시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 주에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가 좀 많이 올리고 주가 상승세가 보여주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아이센스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다음 주를 생각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SK이노베이션. 최근에 다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역시 배터리 3사 중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좀 매수세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물적 분할과 배터리 쪽에서의 분사 부분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물적 분할과 그 배터리 부분 분사가 SK이노베이션이 어떤 신사업 투자가 아니라 어떤 차익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인 개선 쪽으로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저희 선민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에 관심이 높으시다고요? 특히 어떤 종목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파인디지털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는 블랙박스라는 내비게이션을 제작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해외 자율주행과 국내 자율주행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보셔야 되겠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글 지도가 내비게이션 독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구글 데이터 자체를 쓸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또는 카카오, 아이나비, 타임드라이브 같은 기업들이 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도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 자율주행들을 이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 데이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이 지도 데이터와 관련된 타임 디지털의 주가 또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